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수년째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함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진태수 시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 봉사자 120명이 참가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한창입니다. 배추 1,700포기와 무 30포대가 한가득 소금에 절여 있습니다. 올해 담근 김치 400박스는 불우청소년과 독거노인, 소외된 이웃 등에게 배달됩니다. 제가 노인 가정에 40세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보금자리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해서 건강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 봉사 단체를 이끄는 김철호 회장이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수년째 김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선친은 6.25 도솔산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화랑무궁 훈장을 받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우리가 더 편안하게 또잘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지 저희는 그 아버님의 그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봉사 활동.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추운 연말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따뜻한 행사들을 많이 전파되어 더 좋은 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기자 김태수입니다.